안녕하세요, 몸의 삼촌입니다. 질문하신 분이 계셔요, 카페에서. 상상 임신에 관한 정보도 좀 올려주세요. 상상 임신을 하면 생식기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썰이 있던데, 진짜인가요? 이렇게 올려주셨는데, 짧게 갈게요, 짧게. 상상 임신이 큰 문제가 됩니다. 왜냐면, 상상 임신이란 건 임신하고 똑같습니다. 임신처럼 배도 나오고 유족도 생겨 똑같단 말이에요. 똑같은데, 새끼 날 때가 됐는데 안 낳고, 갑자기 배가 쑥 꺼져요. 그리고 그냥 둬도 괜찮은 경우도 있겠지만, 임신하고 똑같아 있잖아요.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? 유선이 잡히고 벌써 유집이 꽉 찼단 말이에요. 젖이 꽉 차가 젖이 불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아지를 먹으면서 사가야 되는데, 삭힐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젖이 안 마르면. 젖이 다행히 마르면 되겠지만, 젖이 딱 불어서 꽉찬 젖이 마릅니까? 마를 수 없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그러면 염증이 되겠죠. 염증이 되고 나중에 피고름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습니까? 상상 임신을 해도 임신하고 똑같기 때문에 젖을 삭히든지 다 짜내야 돼요. 짜내고 또 삭혀야 되죠. 이미 불러버린 건 짜내야 되고 또 삭히는 주사를 놔야 돼요. 그래서 삭혀줘야 됩니다. 삭혀줘야 곰잖아요. 아니면 곰고 피고름이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. 생식기 쪽에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상상 임신을 하면. 근데 생식기 쪽 문제 되는 것보다는 뭐 젊은 나이에는 상상 임신을 하면 아무래도 이 젖이 불어가지고 모유가 꽉 차가지고 염증으로 가게 되니까 그걸 삭혀주고 짜주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생식기 질병도 올수 있지만 그런 거는 유선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확률이 적고요. 그런 쪽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더 좋겠죠.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상 임신도 임신하고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 자연적으로 젖을 빨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불었던 젖이 이제 공겨버리고 염증이 돼버리고 피고름이 날수 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